자, 박상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네. 다른 뉴스. 제가 저도 봐도요. 저희 집에서도 그러고. 제가 처음 이 유효가 뉴스 코멘터리 맡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달라졌대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네. 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럼요.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네. 목소리가 아닌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벽이라도 되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요. 네. 예.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겁니다. 네. 양심과 행동의 문제에서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요즘에 저도 어제 그 학교에 교수들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을 때 네. 대부분 다 자괴감이에요, 자괴감이에요. 다 여론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이게 이제는 밖에 나와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인문학이나 또는 뭐 정의나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게 될 만큼 이 나라가 중요한 거는 그 교수들도 이게 끝이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이 앞으로 5년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끔찍하다. 끔찍하다. 학생들 앞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아니라고 하고 뭐 거짓말 하니까 온갖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진짜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사의 여론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얘기 좀 해볼까? 왜 이상민 장관 왜 그 파면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이상민 장관은 지금 여당에서도 글쎄 말이에요.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론은 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론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는 보수 언론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못하겠어. 이상민 장관은 네. 그냥 많은 장관들 중에 한 분이다? No. 아, 그게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은 이 치안 국내의 통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핵심 신복입니다. 이분을 만약에 잘라낼 경우에는 네. 윤 대통령이 이후에 하려고 했던 국내의 내치와 관련되어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브레이크가 걸려요. 검찰 권력이 있는데 경찰 권력까지 확실히 해야 되니까. 경찰이 지금 더 세죠, 사실은. 모든 등신이면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물론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네. 그럴 사람 거의 어렵습니다. 와,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꿀떡 같은데 내가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등학교 후배면서도 중앙고등학교 4년 후배고 그러면서도 그 내부의 이너서클 네. 이너서클의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사석에서는 뭐 형이라고 본다고 형이에요? 예, 윤 대통령은 대학교 고등학교 후배니까 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후배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났네 4년밖에 안 납니다 와, 많이 안 납니다 네. 뭐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도 네. 또 하나가 왜 네. 지금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기 어렵느냐 네. 지금 국수본이 지금은 저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이 다 버티고 있으면은 마음껏 못해요. 만만한 소방관들, 만만한 경찰들 날릴 겁니다. 근데 물러나면은 네. 바로 그걸로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로 화세도 노래 들어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정권 차원에서 방어가 안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버텨줘야 돼요. 어떻게든 쫓아내야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을 어떻든 버텨내야 되고, 여기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박사님 네,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안 물러나고 버티면은 야당이 더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야 그 버텨봐. 여론은 계속 아까 그래. 저기 광화문 촛불집회 그랬죠. 예. 더더더 많아질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너도 다 갑니다. 네. 그럴 때는 방어할 만한 가치가 없어져요. 미리 아마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네.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조만간에 아마 관련돼가지고 전부 다 국민 앞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보고한다고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 사과할 거예요. 다시 한번 아마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겁니다. 박사님 기대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은 네. 버텨라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특정 고등학교를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윤홍근, 윤기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뭐 삼륜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럼 뭐 중앙고등학교의 명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좋은 거죠. 윤홍근, 예. 네. 그리고 그 저 뭐야 그 뭐죠 저 사람 그 박근혜 때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다가 이 저 법무법인에서 돈 많이 받은 게 있어갖고 못했던 사람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함께 경제사회연구원을
아, 창립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원의 핵심이 인재풀로 꼽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쪽에 인재풀이 많겠죠. 이들이 안대희 이런 사람들 다 특수통 라인들이거든요. 네, 네. 검찰에. 네,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더더욱나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핵심이고, 네. 윤 대통령이 마냥 끼고 가기는 여론이 워낙 안 좋다. 아니 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네, 네, 바로, 네, 네. 바로 잘랐어야지. 그렇죠. 바로 네.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네. 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은 말로만 국민 얘기하지 실제로 자신들의 권력의 안위와 네.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상민 장관의 거기서 볼 수가 정권 있다. 방어막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미국의 지금 미국 하여튼 중간 선거가 네. 지금 치러지고 있죠. 오늘 아마 밤 우리 시간도 밤늦게는 대충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조금 앞서는 네, 것 같은데 여론조사 앞서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잠깐만요. 근데 왜 공화당이 앞서는 걸까요? 아, 그 궁금하십니까? 네. 이번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세 개예요. 아, 뭡니까? 하나가 바이든 평가. 바이든 평가. 별로 평가. 안 좋아요. 바이든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바이든 참 기대보다 너무 못하는 거 같아요. 너무 못하. 뭐 하여튼 평가 경제도 안 좋고 나라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더 나가서 무능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많아요. 그래서 네. 바이든에 대한 평가 쪽에서 안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음모, 부정선거, 이런 그 가짜뉴스가 트위터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완전히 국민들이 둘로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반쪽이 갈라지면 못하는 사람들도 더 못한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여론이 바이든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합리적인 성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돌아왔어요, 또. 트럼프 인기가 만만해. 간단치 않아요. 제가 전 미국에 그 온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미국 대선 좀 다르니까요. 주에서 한 걸 합산하니까 전체 표 차이로 봤을 때 트럼프가 받은 표가 네. 이전 4년 전보다 받은 표보다 결코 적지 않다. 맞아요. 네. 그 표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말 그대로 왜 바이든을 뽑았는지를 증명을 해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그라드는데 네. 바이든을 뽑아봤는데 뭐 우리가 비슷하죠. 더 아니거든,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반사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트럼프가 너 사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공화당 타수당 되면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이 타수당 되면은 바이든 탄핵 시키겠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트럼프가 다시 부각되는 걸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네. 물론 민주당이 무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네, 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고 네, 네. 대외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미국 민주당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국 금융자본주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사실상 미국 금융의 패권성도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국의 도전, 또 인도의 도전, 유럽의 도전 속에서 그런 측면들이 지금 바이든의 인기의 하락. 네. 그러면서 근데 미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인물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극우적인 형태의 네, 트럼프가 네. 다시 나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미국이 갖고의 뭐 가졌던 세계 민주주의를 리딩하고 뭐 그것도 뭐 거짓말이 많았지만 하여튼간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전 세계 리더십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네. 약화되어왔고 약화되고 있고 약화될 네.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모릅니다. 몰라.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상 양당 정치거든요. 네네. 양당 정치고 양당 정치는 한쪽 정당이 망가지면은 네. 다른 쪽에 누구든지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극우라고 할지라도 부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바이든이 못하니까 극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미국도 양당밖에 없어요. 양당밖에 없으니까 다른 당이 없죠.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뒤에 약해지니까 극우가 나오면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이치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네, 바로 그런 대목인데 예.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참패할 경우에는 어떤 네. 영향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봤더니 사실상 바이든은
국정운영이 앞으로 2년 동안 식물인간 될 것이다. 식물 권력이 된다. 아,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 특히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하고 다르죠? 아주 막강하죠. 거기는요. 상원, 하원은 거의 공화당이고 있고 상원까지도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고 얘기하면 완전히 식물 정권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조만간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이다. 그러면 권력 관계가 완전히 휩쓸릴 가능성이 많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밀릴 것이다. 한국도 미국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한국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제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바이든이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너무 한쪽에만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도 아니고요. 본인의 권력 남은 2년도 지금 만약에 채우기 어렵다. 경제랑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번에도 경제 투표인데 경제 이따가 우리가 이 표가 나오면 좀 보여주세요. 예, 계속 보면서 뭐를, 얘기하죠. 뭐를 보고 보고 있는지 예, 시간이 이렇게 많죠. 투표가 있습니다. 네. 네.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있습니다. 예. 네. 투표를 보면은 거의 다 국민들은 야, 경제입니다. 밑에 21% 인플레 아닙니까? 네. 두 개 합하면은 거의 50%예요. 이 두 개에서 바이든 정부는 지금 완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실패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진짜로 중간선거에서 졌다고 얘기하면은 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경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겠네. 안 보이는 거예요. IRA 뭐 야야야. 어? 그러면은 그렇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따라다녔는데 바이든이 네.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런 부담이 우리한테 커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여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 방위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미국 때문에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이 다 처리해야 될 텐데 뭘로 하죠? 국민 지지 기반도 없는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이상민요? 아니요. 누구요?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아니요.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예. 아 네. 전공수님 말하는구나. 예. 예. 그분은 뭐 그건 아니겠죠. 이런 그래서. 얘기를 할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하고는 먼 선거긴 합니다만은 네. 바이든이 만약에 이번에 참패할 경우에 우리한테는 네. 그런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하여튼 또 결과가 나오면 또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